네, 혼쭐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는 교보증권에서 나온 후공정 장비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기업이고요. 또 두 번째로 KB금융증권에서는 미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움증권의 램시마 SC의 선전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기업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주목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한미 반도체입니다. 현재 1.74% 빠지면서 14,1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빠지고 있지만 앞으로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종합 반도체 후공정 장비 회사죠. 대부분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장비와 보조 장비를 생산하는 만큼 필수적이고요. MSVP에서 또 높은 매출 성장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의 주요 고객은 글로벌 5사트 업체인데요. 상위 3사의 매출이 이 기업의 매출 비중이 약 30에서 4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점유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바이 제시하고요. 목표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18,000원 제시합니다. 네, 오랜만에 게임사들이 눈에 띄는데요. 그 안에서 네오위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89% 상승하면서 26,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오위즈의 실적은 올해 소폭 하향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굳이 지금 왜 네오위즈를 봐야 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또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특히 신작 피해 거짓말 들어보셨나요? 꾸준히 높은 판매량을 자랑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내년이면 피해 거짓말 효과가 반영되는 시점으로 더 가파른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요. 또 내년까지 아니더라도 3분기 이후부터는 웹보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실적 반등이 기대가 됩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는 34,000원 유지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바이오 기업의 또 우두머리 역할을 해주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도록 하죠. 현재 2.36% 상승하면서 69,3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키움증권에서는 목표가를 9만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떤 매력들이 또 9만원까지 끌어올려준 걸까요? 일단 2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합니다. 램시마 SC의 성장폭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고요. 다만 이미 주가에는 이 부분을 반영하면서 5월 고점 대비 주가는 28%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신제품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주가의 상승 여력을 충분히 키울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 9만원 상향 조정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 알아봤고요. 다른 두 개는 소장님 돈줄 내주세요. 네, 과연 오늘 리포트도 돈줄이 날지 혼줄이 날지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윤수 수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발하셨나 봐요. 아, 예, 뭐 날도 덥고 해서 산뜻하게 좀 머리를 좀 다듬었습니다. 근데 네. 뭐 아무래도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근데 리포트도 본격적으로 휴가 뭐 애널리스트분들이 가셔서 그런지 네. 별로 리포트가 오늘은 나온 게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서러운 마음으로 좀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네. 어찌됐든 뭐 그 중에서 오늘 뭐 리포트를 두 가지를 역시 선정은 하긴 했는데 조금 먼저 서두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없는 리포트 중에서 조금 안타까운 것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 이 점을 좀 먼저 여러분들에게 염두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리포트라고 했는데 어느 면이 아쉬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리포트를 한번 선별해 봤어요. 제목이 미 반도체 지원법 수혜가 전망된다라고 하고 또 종합적인 객관적인 판단을 못 내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못 내린다라고 판단했는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종합적인 판단을 못 내리겠다는 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네. 그다음에 리포트 내용을 보면 세 가지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미국의 반도체 그 지원법 7월 말에 이제 통과가 된다라고 리포트도 밝히고 있고요. 현재 68조 정도에 달하는 지원법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갑자기 이제 그 미국에서 튀어나온 삼성전자의 250조
미국의 투자에 대한 어떤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좀 담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현재 지금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DRAM 가격과 내년도 반도체 재고량 등 반도체 전반적인 수급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글쎄요. 뭐 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쪽에서는 이 리포트는 목표 주가 7만 5천을 유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뭐 그 어떻게 보면 기사 내용 그냥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말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도체 어떤 수급에 대한 전망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한데 네. 그런 언급이 좀 약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아서 이걸 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의 수혜가 전망된다라는 내용의 리포트였는데 미국에서의 그 투자가 그러면 확정된 내용인가요? 보니까 조지아 주에서 현대차에게 또 세금으로 인해 지원을 좀 해주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 짓고 너네 고용 많이 하면은 도와줄게. 이런 모습에 더불어서 반도체 경쟁도 필요하다 보니 삼성전자에게 투자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약간 이 부분에 의구심이 있으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두 가지 팩트를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네. 미국에서 이제 지금 68조 원 투자에 대한 것은 지금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가 이제 수혜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죠. 칩4로 들어가야 되죠. 칩4로 들어가게 된다라면 우리 삼성전자 매출의 40%를, 아니 삼성전자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의 40%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과 적을 줘야 된다라는 점, 이 점이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 얘기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250조 정도 우리 삼성전자가 20년간 투자해서 그 미국의 공장을 짓는다. 뭐 언론에 따라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짓는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삼성이 세금 혜택 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해서 의향서라든지 어떤 네. 내용을 좀 얘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미국에서 먼저 터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정연아나운서와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상대방이 이걸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리포트에서 바라보는 것은 그런 거죠. 언론에 난 것들을 그냥 드래그해서 갖다가 컨트롤 V, 컨트롤 C 할 거면 굳이 리포트를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네.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겁니다. 칩4 동맹에 좀 들어가게 되면 삼성전자가 얻는 이익이 뭐고 손해가 뭔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 그게 애널리스트가 해야 될 문제고요. 68조를 미국이 투자한다라면 여기서 삼성전자가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가능한 수치, 이런 거. 더군다나 이 250조를 그냥 뭐 소랑설레라고 할 게 아니라 왜 발표를 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분석에 대한 내용이 없고 그냥 신문기사 긁어서 두 단락을 만들었다? 이거는 과연 리포트를 만들려고 한 건지 아니면 신문기사를 그냥 오려 붙인 건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신문기사 오려다 붙인 거면 이게 투자자들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조금 좀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였잖아요. 네. 거기서 나왔습니다. 총 11개 반도체 생산 공장을 설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리포트에서 나오지 않은 득과 실에 대해서 소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굉장히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우리가 8월 말까지 칩4 동맹의 가입 여부를 미국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68조 그리고 이제 미국의 칩4라는 것은 대만, 우리나라, 일본, 미국과 어떤 그 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 객관적인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어느 한쪽에 그 잡기는 대만이라든지 일본은 중국의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미국과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중국을 버리고 한쪽으로 갈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제안을 또 거부할 수도 없는 거고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라면 나름대로 지금 어떤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어떤 뭐 사건들이 있을 때 그것을 놓고 보면 양쪽에 대한 것들을 다 투자자들에게 알려줘야 투자자들이 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칩4에 받아들였을 경우에 피해를 보는 중국에 대한 어떤 트리거.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 미국의 입장을 거절했을 때 미국에서 받게 되는 피해 되는 거. 그 부분을 저는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라 그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그런 리포트가 나오기를 좀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미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의 눈치도 봐야 되지만 동맹 가입을 안 하긴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많은 분들의 생각이잖아요. 저는 거기에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맹과 실리는 다르죠. 우리가 동맹 쪽으로 본다라면 정해진 답이죠. 그러면 중국 시장을 버리고 우리나라 매출의 40%를 날려도 되나요? 그럼 미국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버릴 수 없다라면 중국을 버려야 된다라는 결론이잖아요. 그게 과연 우리한테
100% 좋다라고 보여지나요? 그러니까 섣부른 결론을 저는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내려주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인 상태에서 한 명을 결정해야 된다라면 한쪽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동맹을 앞세워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 동맹의 주체는 뭐고 동맹에서 득실은 뭐죠? 동맹을 통해서 투자에 있어서 지원을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은 세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금 혜택이라든가 혹은 나중에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더 용이하게 열어주겠죠. 아 물론 그 부분은 있죠. 근데 실은 생각 안 하나요? 실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 득이 실을 그 감안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확보한 뭐가 있나요? 어느 정도의 좀 개런티를 받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그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정답을 알 수 없잖아요. 네. 득과 실이 있다라는 것도 아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입을 하지 않아도 득과 실이 있고 하더라도 득과 실이 당연하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럼 투자자들이 뭘 보고 어떻게 판단하자는 걸까요? 그걸 리포트가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 논쟁은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는 거죠. 정현 아나운서도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고 저도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애널리스트가 반도체에서 업황을 한다라면 그거를 정말 치열하게 감안해서 리포트를 써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누가 답을 주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삼성전자의 칩4를 가지고 방송에서 논한다는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창현수 사장님의 의견은 이 삼성전자가 이번 동맹을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 그에 따른 득과 실을 내가 판단하기보다는 이 리포트가 해줬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게 그냥 신문기사 아쉽다. 긁어다 놓은 리포트를 왜 굳이 발간했을까? 저는 그게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리포트 믿어보지 말까요? 아니면 결론은 내야죠. 결론을 보면 맨 마지막에 우리가 중요시하는 삼성전자의 D램에 대한 얘기가 살짝 있어요. 네. 전반적으로 D램 가격이 낮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 재고가 피크아웃을 찍을 것이고 공급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착륙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리포트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은 2020년 예상, 아직 예상이잖아요. 예상과 2023년 예상을 보게 된다라면 매출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영업이익은 역성장할 것으로 리포트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리포트에 대해서 아쉽다. 네. 무언가 투자자들에게 길을 안내해 준 리포트라기보다는 지금 있는 현상에 대해서만 설명한 것 같아서 아쉽다. 네,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현대건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현대건설의 매출 성장세가 확인됐다라는 이베스투자증권의 리포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매출 성장세인가요? 이익 성장세인가요? 이익 성장이죠. 예, 매출 성장은 얘기하지만 이익 성장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매출은 컨센서스를 27%나 상회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모습들을 보였죠. 그런데 현대건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합산 실적을 나타냅니다. 대략 두 회사 다 합쳤을 때 한 5조 5천억 정도 매출이 나오는데 현대엔지니어링이 한 2조 정도, 그다음에 현대건설이 한 3조 5천억 정도 매출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매출의 성과를 이끌었던 것은 리포트에서 밝혔다시피 현대엔지니어링이 해외 부분에 있어서의 지분법에 따른 일회성 요인이 감안됐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일회성 때문에 매출은 늘었지만 여전히 높은 원가 압박에 따라서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부분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로서 이제 분석을 했고요. 따라서 앞으로는 각 회사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대엔지니어링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좀 내놓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리포트를 보니까 그래도 앞으로의 매출 성장세가 확인이 되는데 아쉬운 면을 꼽아줬어요. 뭐 현대 엔지니어링 부분도 있고 기존 뭐 경쟁사들 혹은 기존 대비 분양 성과가 다소 아쉽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소장님은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셨나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기업을 분석할 때 그 감안해야 될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을 시계열로 그러니까 이제 전년 동기 대비는 전분기 대비해서 쫙 할 때 여기서 일시적인 요소는 감안을 해줘야 돼요. 뭐냐면 환율 효과로 매출과 영업이 늘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빼줘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죠. 환율을 빼줬는데도 매출이 늘었다라는 게 진정한 거지 환율 때문에 매출이 늘었다라고 환율 효과를 감안해 주니까 오히려 매출이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감안해 줘야 돼요. 이 리포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매출이 잘 늘었어요. 제목이 그거잖아요. 매출이 성장세를 확인했다라는 게 리포트 제목이에요. 근데 보니까 리포트에서 보면 일회성 요인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가 들어간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리포트가 매출이 늘어났대.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니까 이 현대건설이 좋아. 근데 매출이 늘어난 이유는 일회성 때문에 늘어난 거야. 그러면 3분기엔 이 부분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2분기에서 이 조정을 해줘야 되나요? 안 해줘야 되나요? 해줘야죠. 이 사람이 안 했으면, 이 애널리스트가 안 했으면 제가 해야 돼요. 제가 현대건설을 보려면. 근데 할 수 있는 근거를 이 리포트 몇 장을 살펴봐도 일회성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코멘트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분석을 하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건 또 현대 엔지니어링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었는데 앞으로 현대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해외 매출이 공백이 생길 것이고 원가율도 낮아질 것으로 그리고 뒤에 가서 재무제표를 보면 그 부분 맞아요. 현대 엔지니어링은 역성장합니다. 2022년 3분기에 마이너스 5% 매출이 줄어들고요. 4분기에는 매출이 무려 11%나 줄어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도 매출 2분기 매출 성장세가 확인이 됐으니까 전반적으로 좋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 논리로는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 리포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회성 비용에 대한 내용을 내가 미리 좀 계산을 해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은 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 일회성이라는 거 이자 비용, 환율, 일회성 비용은 감안해줘야 돼요. 나오는 그냥 숫자 그대로를 믿기보다는 이거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라는 걸 예상하고 이 부분을 좀 빼서 본다라든가 아니면 바뀔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 봐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근데 그거 숫자에 대한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좀 근거 없는 게 많네요. 네. 그래서 좀 화가 나셨구나. 현대건설 이 리포트 믿어볼까요? 어떻게 할까? 이베스 투자증권의 리포트에 대해서도 평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가면 저는 이거는 좀 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현대건설이 아람코와 MOU를 통해서 수주 여력이 증가하고 있고 사우디 신도시에 대한 수주 증가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판단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지금 이제 기사에 난 내용이니까 언론에 난 거지 실질적으로 여기서 현대건설이 아람코와 MOU인데 이거는 이제 얘기를 시작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이 부분은 잡아주자고요. 근데 사우디 신도시 관련해서 현대건설이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어떠한 매출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겠는가 좀 많이 아쉽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대중님이 저보고 비꼬는 거냐고 하는데 전혀 비꼬지 않습니다. 저는 차윤수 소장님의 의견을 굉장히 잘 공감하고 동의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리포트를 보고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그 안에 숨은 것들 또 내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놓치지 말고 판단하자. 그리고 조금 더 판단하기 쉽게 리포트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담아서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네, 저희 내일은 좀 더 알찬 리포트로. 휴가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포트 양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도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리포트를 찾아봤는데 네. 은행 관련된 리포트라서 지난번에 우리가 두 번이나 다뤘기 때문에 제가 뺐고요. 하여튼 최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를 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처럼 답답한 리포트가 좀 아닌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차 소장님의 머리처럼 시원한 리포트로 다시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